대표님. 어, 보혜씨 왔어? 어. 네, 뭐 하세요? 아, 좀 약간 감동받아서 울고 있는 중이에요. 왜요? 약간 뭐 기쁨의 눈물이라고나 할까? 오랫동안 기다렸던 7만 구독자 돌파가 오늘이었습니다. 와! 사실은 오늘 이제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는데 제가 유튜브를 한 지 개설한 지는 3년이 넘었어요, 사실. 근데 이제 뭐 아예 안 했다는 게 아니고 정말 열심히 한 적도 있었고, 근데 유튜브의 그런 감각도 모르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게 좋은 내 생각에 좋은 교육 콘텐츠를 올렸었는데 뭐 컨셉을 잘못 잡아서였는지 아니면 콘텐츠가 별로였는지 올해 8월 전까지는 정말 만 명이 안 됐었는데 올해 8월 1일 날 정말 내 생일이었어요. 내 생일날 선물처럼 만 명이 돌파가 됐고 그래서 재밌다. 정말 만 명 딱 돌파했던 그 시점부터 재미를 느껴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2만 명, 3만 명, 4만 명, 5만 명, 6만 명까지 가속도가 붙은 거예요. 가속도가 붙어서 6만 돌파가 9월 21일이었으니까 두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 5만 명이 는 거죠. 8월 1일 만 명에서 9월 21일 6만 명까지 두 달도 안 되는 시간에 5만 명이 늘어서 제가 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지. 야, 이거 뭐 이제 하루에 만 명씩 느는구나. 정말 제가 살면서 느낀 게 방심하는 순간 바로 가르쳐줍니다. 웃기고 있는데 니까지 깨? 바로 저는 너무 많이 그런 걸 배웠거든요. 예전에 주식 투자도 아, 나 정말 뭐 주식 투자를 이 정도 돈 벌면 됐지 하고 방심하는 순간 힘들어지고 사업체 운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렇게 방심을 솔직히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5만, 6만 돼서도 주변에서 오히려 제 주변에서 7만 되게 오래 걸리네요 해도 아유 뭐 만 명이 뭐 그렇게 쉽게 되나요? 근데 이제 날짜 써봤더니 오늘까지 20일 걸렸습니다. 6만에서 7만 된 게. 그래서 하여간 너무 기쁘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동안 그래도 여러 번 이렇게 출연 기회를 주셨던 김 작가님이나 아니면 파리로 TV 대표님 뭐 이렇게 또 신사임당 채널도 한번 나갔었죠.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하여간 7만은 우리 미리 7만 이벤트 했었죠. 그래서 슈퍼개미 왕초보 주식 수업 20권 이제 발송 지금 준비해서 아마 다 드릴 거고요. 당첨자는 벌써 발표됐으니까 남아 있는 거는 8만, 9만, 10만 세 번의 기회밖에 없습니다. 매일 들어오세요. 그리고 주변에 알려주세요. 그래서 저희 유튜브 10만 될 때까지 이제 세 번의 선물이 기회가 있는데 좋은 선물로 준비할 테니까 많은 구독과 응원, 성원 부탁드립니다. 보혜 씨 다시 한번 고마워. 왜 웃어? 갑자기 훅 들어와가지고. 자 어쨌든 오늘 바쁜 날이니까 이제 그만하고 이거 바로 할게. 자 그래서 하여간 보혜 씨 우리 7만 돌파할 동안 같이 계속 유튜브 촬영해주고 편집 열심히 해주고 해서 고맙고 오늘도 그러면 또 바로 우리 시장 읽는 슈퍼개미 주식 투자 방법 세 종목을 통한 시장을 보는 걸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린이들은 호환, 마마,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현대의 어린이들은 오늘 거래소의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면 한마디로 일단 시가총액 1위 기업이 2위 기업이 좀 선방을 해줬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1.17%. 삼성전자는 오늘 6만 400원입니다. 종가 기준 6만 400원이고요. 이거 9월의 고점 돌파 그리고 2020년 1월 달에 62,800원 돌파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62,800원이 역사적 신고가고요.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는 순간 오버슈팅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거래소 역사적 신고가인 2,607포인트 돌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데 삼성전자 혼자 가서는 안 되겠죠. SK하이닉스가 도움을 줬습니다. SK하이닉스 3% 상승. 그래서 SK하이닉스를 썸네일 제목으로 쓰려고 했는데 SK하이닉스보다 더 오른 종목이 있었네요. 바로 셀트리온. 셀트리온은 사실 9월달부터 좀 삐그덕삐그덕 됐었거든요. 삐그덕이라는 건 뭐 이 종목이 뭐 나빠졌다 이게 아니고 주가가 좀 힘들어졌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추세선도 좀 무너졌었고 근데 이제 25만원에서 좀 바닥 다지기를 며칠 하더니 오늘 재료에 대한 상승이 나왔는데요. 재료는 어떤 재료였냐면 코로나 관련 재료였어요. 그래서 제약바이오지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다면
무조건 재료를 보세요. 그러면 코로나 관련 재료가 나왔을 확률이 높고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는 지금 코로나 2단계 2.5에서 2단계로 또 2단계에서 1.5 1단계로 내려왔지만 코로나는 절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코로나 치료제, 코로나 백신 이거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뭐 셀리드 또 오늘도 제넥신 뭐 진원생명과학 이런 종목들이 코로나 백신이 있고 또 이 오늘 셀트리온 움직인 거 또는 액세스바이오 상한가 간 거 대부분들이 다 제약바이오 움직임이 나왔던 것들은 코로나 관련주였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시가총액 상위 그룹들의 움직임 KB금융. KB금융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은행주를 좋아하진 않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한지주의 차트랑은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한지주보다 KB금융은 차트가 더 좋다, 난 정말 은행주로 사고 싶다, 그러면 KB금융이 나은 것 같아요. 근데 배당 투자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저는 은행주를 추천하진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은행주 사고 싶은데 어떤 은행주가 좋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신한지주보단 KB금융이요. 뭐 이 정도인 거예요. 오늘 넷마블은 또 좀 빠졌네요. 그래서 넷마블은 3%가 빠지면서 지난번 고점에서 흘러내렸는데 사실 NC소프트도 계속 흘러내리고 있죠. 그래서 게임주 전체가 최근에 조금 안 좋은 모습.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 상장되고 나서 계속 게임즈 전체가 좀 안 좋네요. 그러면 또 하나 하반기 상장 또는 내년 초 상장 크래프톤 얘기 계속 나오는데 게임즈 전체에 지금 좀 뭔가 이벤트가 나오던 실적이 나오던 뭔가 하나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그룹 여기까지. 다음으로는 거래대금 상위인데요. 거래대금 상위에서 뭐 삼성전자와 레버리지 ETF 빼면 신성 ANG, 모트렉스 이 두 종목이 거래대금이 붙었네요. 두 종목 다 5천억 정도 붙었는데 신성 ENG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바로 지난 한글날 전날 10월 8일날 상한가 종목으로 신성 ENG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오늘 모트렉스를 해야지 하고 딱 봤더니 제가 이 표를 늘 봅니다. 언제 이 종목을 했었나? 모트렉스는 정확히 딱 한 번 했었는데요. 9월 14일날. 9월 14일 딱 이날이더라고요. 모트렉스 9월 14일이 요날이에요. 첫 상한가 간 날. 이날 상한가가 막 10개 나왔을 텐데 이 종목을 말씀드렸었는데 4,200원에서 8,800원, 8,300원, 700원까지. 그래서 결국은 모트렉스는 개념적으로는 우리가 자동차 관련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트렉스도 무슨 특별한 재료가 있니? 라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는 모트렉스는 자동차 관련주인데 그럼 자동차 관련주로서 움직이는 거구나. 스마트카, 자율주행 관련주로서 텔레칩스, 칩셋 미디어, 모트렉스 이런 애들이 그냥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움직이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연료의 미래화인 전기차, 수소차도 중요하지만 운행의 미래화인 자율주행도 관심을 꼭 가져야 된다는 거. 제가 생각하는 4차 산업혁명의 최종 단계가 자율주행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선 AI가 필요하고 5G 통신 속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역시 자동차에 들어가는 자동차의 기술이 집약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부터 뭐 저 어렸을 땐 정말 백투더퓨처라는 영화 아직도 기억나는데 요즘 사실 세대 차이 나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 백투더퓨처가 그 미국의 과거로 가고 미래로 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그 당시 그 거의 뭐 한 30년 전에 나왔던 그 영화 3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그 백투더퓨처에 나왔던 미래의 모습들이 요즘 현실화된 게 굉장히 많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날아다니고 자동차에 사람이 없이 자율주행으로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현실화되는 시간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보고 거래대금에서 좀 더 보면 뭐 포스코 ICT도 오늘 거래가 많이 터졌네요. 7% 상승하면서 거래 터졌고 액세스바이오 상한가 한국유니온 제약 13% 뭐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어요. 거래대금은 모트렉스 봤고요. 상승률 상위 종목에서 오늘 상한가 종목은 액세스바이오 첨단 5성 첨단 소재 남성 SAT 이렇게 네 종목이 나왔는데 액세스바이오가 오늘 원래 차트도 7월 중순부터 단기간에 10배가 났었던 차트인데 사실 이렇게 죽어버리면은 원래 평상시에는 죽어버려요. 원래 한번 죽으면 전고점 절대 못 가요. 근데 지난번에 신풍제약도 그랬고 시젠도 그랬고 또 이 액세스바이오도 뭘 또 상한가 갑니다. 그래서 재료가 뭔지 이렇게 봤더니 액세스바이오가 원래 진단키트 관련주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부터 재료가 이제 또 나오는 거죠. 코로나 19 진단 키트 미승인의 상한가 뭐 이런 재료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가 1단계지만 세계적으로 절대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고 제약바이오 관련주에서는 코로나 재료 있는 것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게 오늘장의 핵심이고요. 또 하나는 상승하락 종목에서 좀 더 보면 뭐 이런 체시스 류 종목들, 체시스 류 종목들이 돼지 아프리카 열병 관련주예요. 아프리카 돼지 열병 관련주. 근데 요거에 어느 화천 지역인가 어느 지역에서 확진 판정 나왔다는 거 나오면서 오늘 갭 상승이 나왔지만 갭 상승을 별로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뭐 노랑풍선 같은 여행업종들 오늘 움직임 나왔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1단계로 내려간 거가 영향을 미친 거였고요. 뭐 대신정보통신이나 이런 것들은 대선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개별주들 방금 말씀드렸듯이 코로나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재료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들 또는 대선 관련주들 또는 자율주행차들 뭐 이런 좀 개별주들이 움직이고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은 좀 약간 숨을 죽이고 있는 근데 결국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서 삼성전자가 선두에 서서 거래소 신고가가 나올 시기가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약해 드릴게요. 시가총액 상위에서는 오늘 셀트리온을 말씀을 드렸고 셀트리온이 아니더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이 반도체 쌍두마차가 움직임이 오늘 좋았는데 그게 바로 신고가, 거래소 신고가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특히 삼성전자 62,800원 신고가 지금 6만 원 넘어갔으니까 정말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 한 3% 남았겠네요. 그리고 거래대금 상위에서는 모트렉스, 자율주행 이쪽 한번 다시 한번 언급드릴 수 있는 계기. 그리고 상승률 상위에서는 오늘 상한가 친 엑세스바이오뿐 아니라 여러 종목들이 코로나 관련 재료였고 대선 관련주도 몇 개 섞여 있었고 오늘 장은 한마디로 지수는 그럭저럭 그리고 종목도 그럭저럭 장이었다. 그래도 뭐 안 빠진 게 어딥니까?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한글날 연휴까지 3일 동안 부자송 못 들었으니까 두 번째 주까지 하면 될 것 같은데 오늘 모혜 씨랑 같이 힘차게 한번 불러볼게요.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야 될 거야. 미세무사 부자 공식 취하라면 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